산업장관님, 네. 저도 이 의사일정 시팡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 안에서 비슷한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어요. 상생의 일자리 심의위원회. 네. 저는요, 정부에서 중앙정부가 이런 심의위원회를 둬가지고 이렇게 공모 형식으로 해서 중앙정부의 생각과 평가를 가지고 지방정부에 하고 싶은 것을 제어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로비를 하게 만드는, 저는 이런 것들은 정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지방분권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게 결국은 심의위원회 성향에 따라서, 심의위원회 생각에 따라서 정성평가가 들어가게 된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각 지역별로는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성과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각 지방자치단체에 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결정한 것이 어느 기준에 통과가 되면 그것을 지원하고 그 지원의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의 효과를 산자부가 보고 탈락 여부와 재승인 여부만 저는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중앙 지방 정부가 어떤 뭐 창생형 일자리 계획을 막 만들어 가지고 중앙 정부에 전부 다 올려요. 그럼 이 위원회에서 중앙 정부의 마인드를 가지고 선정을 하게 돼요. 이게 이거야말로 중앙 집권적인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소위로 넘겨서 이 상생형 지역 일자리 심의위원회 시행령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난 목소리를 들어봐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 그렇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에서 이런 공모사업들을 합니다. 뭐 장애인 체육관 공모사업부터 시작해서 그래가지고 이 지방자치단체 또 기초단체에서 정부에다가 전부 공모를 해가지고 정부에서 재단해서 예, 뭐 대표적인 예로 국토부 같은 경우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경우 그거 전부 다 중앙정부에서 알아서 재단하는 거예요. 여기 선정해, 저기 선정해줄게.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에 로비하기 바쁜 이렇게 상황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는 취지는 내가 이해를 충분히 하겠어요. 지역 상생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자리를 넓히고 좋아요. 좋은데 이 위원회의 저는 그 운영에 중앙정부의 마인드라든지 위원들의 생각이 전체를 좌우할 수 있는 이런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딱 기준이나 어떤 그런 정량적 평가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선정한 것들을 승인해주고 지원해주고 그 결과에 대해서면 추후 계속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탈락시킬 것이냐 그 결정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소리로 어떻게 시행령을 만들고 또 어떻게 지방정부와 함께 이것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지방정부의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 의사일정 시팡 이 부분은 이소위로 넘겨서 넘겨주시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의사님. 의원님 하나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식의 그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을 통과한 그 사업에 대해서 그 저만 예를 들면 자동적으로 부여하자 지자체가 자기들 노력에 의해서 물론 사업의 성격에 따라 그런 사업이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형제 상생형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지역에 있는 노사 민정이 서로 각기 지역의 특성을 만들어 반영을 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건 어떤 그런 객관적인 기준이 지금 명확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 결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그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고 중앙에 앉아서 위원들이 소유를 보고 이거는 상생의 일자리가 지원 대상이다 아니다라고 결정합니까? 그 위원님. 지자체에서 선생님 일자리에다 완벽한 계획을 잡아서 그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산소비 지원해야 됩니다. 지원하고 1년이면 2년, 1년, 2년이면 2년 그 효과와 결과를 보고받고 계속 사업할 것이냐, 계속 탈락시킬 것이냐 그것만 정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소에 넘겨서 지방자치단체의 서면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행령을 짜는데 예를 들어서 이 법안을 통과시켜 부탁드리더라도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될지에 대해서 최소한 저는 지방자치단체의 서면이라도 자신들의 생각을 좀 보고 그것들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효과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성을 봐주시면 현재 이게 위원회만 구성해서 그냥 위원회가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밑에 있는 그 사항을 보면 그 해당해서 해당 그 기준을 현재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 양해해 주셔야 되는 게 요 일자리가 그 알았고요. 취지는 알았고요. 그러니까 요 사업을 정말 우리 지자체들이 지금 현재 한 5개 군데가 당신 그저 하고자 하는 걸 이렇게 구성을 해서 현재 그 제기를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지역의 의사가 과연 얼마큼 앞으로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정부가 어떤 저희들이 이거를 뭐 그 더 못하게 하고 그 제어하려는 것이 아니고 보다 이것을 잘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해가면서 지속가능하게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지역에서의 만약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다면 어느 똑같은 하나의 사업을 하나의 업종을 한 10개가 지자체가 똑같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 업종에 만약에 자동차를 10개 대한민국 10개 지자체가 다 한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에서 우리가 봐서 적정하게 할 수 있는 거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이름 자체가 시민위원회예요. 장관님의 생각은 틀려요. 예를 들어 상생 지역 일자리 지원위원회라고 봐야 돼요. 시민위원회라는 거는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올린 거를 우리가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말씀하신 이쪽은 자동차, 이쪽은 뭐 선박, 이쪽은 조선 이렇게 좀 이렇게 획일적으로 가는 게 이게 중복되지 않게 맞추겠다는 자체도요. 중앙정부의 마인드예요. 중앙정부가 계획적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직 아닙니까? 선출직 그 자치단체장이 뽑혔어요. 그럼 자기가 이 지역에 이런 사업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라는 공약도 있을 거예요. 그 공약, 핵심 공약이 자동차면 그 자동차에 상생 일자리를 만들어서 밀어줘야 되는 겁니다. 저는 중앙정부 마인드 가지고 이거를 심히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굳이 이 법이 정말 산자부가 핵심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일자리를 위한 법이라면 시행령을 만드실 때 저는 걱정이 됩니다. 이 정부는 시행령 독재라는 정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을 만드는데 어떤 걸 담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만약에 우리한테 그것을 가져와서 설득을 하겠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걸 담아야 될지 어떤 걸 해야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산자위원회 그 위원회에서 만들어진 법이에요. 적어도 행정안전위원회하고 얘기가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철저하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각 지자체의 의견을 담아내야 됩니다. 네, 일방적으로 중앙정부가 진단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 위원님, 이 안이 만들어진 과정이 저희 이제 일자리 위원회가 있고요. 그 일자리 위원회에서 또 상생형 사업을 담당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조직이 있고요. 거기에서 우리 많은 지금 지자체들과 우리가 컨설팅을 해 가면서 의견을 모아서 이러한 법적인 이런 근거를 만들고 또 사업 계획을 현재 저희들이 발표를 해서 그거에 따라 현재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앙정부가 이거를 어떤 게 자의적으로 이거를 뭐 선정을 해 기준을 마련해서 어디를 탈락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런 사실 노사민정이 지역이 하나가 돼서 함께 하고자 하는 이런 건 사실 지원하고 북돋아져야 된다는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근본적인 취지 저도 당연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자체만 맡겨 주는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는 현재의 지원 시스템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운영하지 않겠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 소속으로 이러면 산업자원부 장관이 모든 걸 통제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생형 지역이자의 선정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위원회 이 지금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와 어떤 그 소통을 통해서 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단어가 하나도 있습니다. 여기 대한 제어의 주요 내용을 보십시오. 전부 단어 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 휘하에 두고 선정을 심의 의결하는 심의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건 아무리 미사업을 가지고 지역을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대한 주요 내용 중에 그런 단어가 한 자가 있습니까? 아니, 위원님 거기 1항을 보시면 우리 거기 보면 저는 우리 장관님께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나 그 선의만 가지고 모든 게 시스템이 돼야 되고요. 앞으로는 지방 분권에 대해서
지방에서 원하는 것을 중앙이 지원하는 형태로 해야지 중앙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게 역치대 역행인데. 위원님. 그래서 이 소위에 가서 소위에서 좀 더 인물에 대한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정말 좀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문제를 제기해 주셔서 제가 말을 안 들 답.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렇게 위원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것에 대한 지원이 그냥 우리 조세에 대한 세법에 대한 조세 지원도 있고요. 또 입지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투자에 대한 지원도 있고 또 인력에 대한 또 예산도 지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전체적으로 하나의 이 저 사업을 하려면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을 할 때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지역이 하고 싶어서 결정을 했을 때 미니멈 퀄리피케이션을 무조건 지나면 다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 세제 지원처럼 일정한 요건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과 파지티브하게 정부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그 고민을 해서 나온 사업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있을 때 이건 사업 지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정부 무조건 했을 때 시스템으로 갈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예, 장관님. 제가 무조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장관님 알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중앙집권적 사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글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아, 위원님,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좀 자세하게 이 중앙 집권적인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지방 자치단체가 불만하시는 겁니다. 아니, 불만. 서울에 와서 이걸 가지고 로비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거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자치단체에 의해 충분히 수용을 해서 이거를 좀 결정을 해도 좋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있습니다. 정기국회 마감될 때까지 이런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소유형을 열어서 네. 저는 충분히 우리 애국수 그게 지금 10번 10항 법률 아닙니까? 네, 10항. 네. 알겠습니다.